본격 스타트업 출발 스타트업 이 그거예요. 뭐죠? 작년에도 갔었는데 자동차 업계를 치면은 모터쇼처럼 스타트업들이 쫙 있고 중간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국내에서 가봤던 스타트업 행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와 여기 지금 행사가 근데 조금 약간 한파기는 한가 봐요. 사람들이 최대 한파라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아직은 많이는 안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골목골목 좀 핫한 곳들에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우리 또 우리나라 시간이라서 우리나라 대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도 와 계시고요. 아 와디즈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보니까 이제 뭐 라이브 공간이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의 이제 후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종이 의자가 아까 그 나눠주는 네. 그 의자 같은데 아 맞네요. 등기대고 앉을 수 치어스. 네. 우리를 잡아라. 우리를 왜 잡죠?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저희가 여기서 어스는 저희 전문 변리사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스? 변리사세요? 아니요, 변리사는 아니고요. 변리사를 잡아라. 치어스 저희들을 잡아라. 네네네. 지금 이렇게 지었고요. 네. 변리사 그니까 왜 잡죠? 아, 왜 잡냐면 저희가 지금 서비스가 고객들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변리사를 저희가 선별을 해드리고 있는 있거든요. 아 전문 변리사를.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 컨텐츠를 모아서 체험이나 공연 전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체험 교육 컨텐츠 플랫폼이고요. 지금 11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뭔가요? 경품으로 주나요? 네, 저희 경품인데 혹시 자녀가 화면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핑거루를 개발한 대장방의 박일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정말 제가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그렇죠. 대표님 소개를 그렇게 드렸어요. 네. 따조를 만드신 분, 따조의 아버지. 아 따조의 아버지. 제가 그렇죠. 따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는 날도 있었고. 손컵은 가로로만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세로로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전 세계 특허입니다. 그래서 어제 특허 진흥원장상을 탔고 오늘 저녁에 또 상을 하나 타요. 지금 1층 지식이다 된다면서. 근데 요거는 만든 계기가 우리 정상인들은 이 정도는 손을 자연스럽게 잡죠. 네. 그러나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풍 드신 분들 이렇게 안 잡아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성마비 있으신 분들 손이 자꾸 꼬여요. 아. 펴야 잡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런 어떤 그 아시죠 기자님? 알죠 잘 알죠. 그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종각이 또 유명하게 있죠. 아 그게 뭐 종각, 뭐 을지로, 여의도, 강남 없는 게 없는데 위워크를 씹어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위워크를? 위워크를 감히? 그렇죠. 그런 스타트업 있나요? 그런 스타트업이 지금 국내에 이제 막 상륙 준비를 했다고. 네. 그래요. 싱가포르? 저스코라고 하면. 저스코. 싱가포르 분이세요, 사장님 혹시? 아니, 저는 싱가포르 분 아니고요. 사장! 저 남주희 상무고요. 지금 홍콩에서는 이제 영어 특허를 보고요. 여기는 이제 윤희라고. 얘네가 이제 홍콩에서 싱가포르 분은 없죠. 4월 1일. 또 한참 남았네요. 아 이제 저희는 사실 뭐 무엇보다는 저희 아시아 쪽에서 많이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많이 센터를 오픈하고 있는 예정이고요.